아유, 좋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한백산 도깨비의 구독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의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일하는 스타일이, 한국은 요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동남아, 또는 중국, 일본, 이런 곳에서의 택시 기사님들도 이런 식으로 한백산 도깨비처럼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지금 여기 차를 좀 대놓고 쉬고 있는 곳이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 사무소, 단골 탐방센터 태백산 국립공원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석탄 박물관이 있고, 겨울에 그 눈축제를 이렇게 하는 장소인데, 오늘 태백 지역에 강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바람이 여러분 거칠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내에 돈 벌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손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깨비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택시를 해서만이 돈을 벌어는 법이 없어요. 차를 딱 세워놓고, 자, 사실 그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고, 좀 쉬면서 좀 충전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만 충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일을 하다가 여기다가 옆에다가 카메라를 딱 설치하고, 이 편하게 앉아가지고 콩이네 파치네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저 장사가 아주 상당히 안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전반전이기 때문에, 후반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한국의 택시 기사들은 어떤 택시에 앉아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혹시 압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할런지. 자, 어느 나라 사람이 택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택시 내부를 비추면서 이렇게 궁시렁 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오직 코리아! 태백의 택시기사 도깨비만이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 아닌데, 이 외국에서도 이런 특이한 도깨비 같은 사람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여러분, 일을 하다가, 영업이 부진한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보충을 해야지. 여러분, 유튜브 하다 보면은, 이 광고가 나오고, 그 광고로 인해서 유튜버들이 이 차를 세워놓고 궁시렁 궁시렁 해도 어느 정도 보충이 돼요. 솔직히 자수하여 광명 찾자. 도깨비는 옛날에는 여 앞에다가 맨날 설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우리 그전 세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뭔가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분, 앞에 보면서 저기 남자 여자가 앉아가서 돌아서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남자는 여자의 반짝거리는 눈동자를 보면서 여자는 남자의 그 늠름하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나를 저 고생 안 시킬 것 같은 이런 얼굴을 보면서 서로 계산을 하듯이 도깨비도 전 세계 시청자들과 얼굴을 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요 근래에 보시면은 여러분 화면이 좀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노력하고 연구해서 좀 더 안정된 화면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sorry,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말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거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일본말로 저게 죄송합니다. 이거 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저 좀,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배워야지 인사를 드리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우유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유. 예? 한백산 도깨비가 무슨 특정 회사의 뭐 우유 모델도 아닌데, 우유를 선전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럼 택시에 앉아가지고 왜 자꾸 우유를 먹는데? 아, 요거 이렇게 가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르게, 응? 이렇게 딱 가리고 먹으면 그러면 한백산 도깨비야 왜 갑작스럽게 우유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한백산 도깨비가 15년 동안 탄광에서 탄을 캤어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막장에서 막장이 무너져가지고 갇혀있기도 하고 또 발파하는 순간에 발파가 잘못돼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택시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1997년부터인가 이렇게 택시를 했는데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좀 먹고.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막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턱이 원래 여러분 저 한백산 도깨비가 벨란 놈이에요. 숫자 내기로 벨라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뭘 만들어도 좀 삐딱하게 만들기도 하고 결코 남과 같이 하기는 싫다 뭐 이런 주의가 팽배한 놈입니다. 여러분 팽배. 달리 보면은 별로 좋은 놈이 아니에요. 별로 좋은 놈이 아니에요. 사회와 이렇게 친분을 쌓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사람과의 인연을 넓혀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하지만은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사람이 만나고 인연이 쌓이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내 자신을 옭아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백산 도깨비는 가능하면은 인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연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살아가는 방식이 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할 때 우리 그 저 사회가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여기 그 태극기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댓글에 보면은
당신 보수주의자냐? 뭐냐? 태극기의 정체를 밝혀라. 예, 오늘 밝힐게요. 정체. 악착같이 다 먹어야지. 자, 한백산 도깨비는 1962년생입니다, 여러분. 1962년. 그 시기 날에 태어났어요. 만천하에 공개를 했지만 고향은 경상남도 거창군 모처! 옛날에 도깨비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방공방첩,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그때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했어요. 중공, 소련. 자, 그때의 교육이 지금에 와서 원래 그러네 하기는 싫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의 정의가 세월이 흐르면은 정의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여러분 요지경 아닙니까? 자, 또 요 문제는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솔직한 얘기로 한백산 도깨비는 진보다 보수다. 아, 이것을 떠나서 한국인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어떠한 복장을 하든 금도를 넘지 않는 발언을 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도깨비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한백산 도깨비가 태극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극보수기 때문에 나간다. 구독 취소. 저는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보수다 진보다 이런 극단적인 이런 선을 긋기보다는 보수는 진보를 또 이렇게 너무 적대시하지 말고 진보 또한 보수를 너무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차피 이 세상은 한쪽 바퀴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양쪽 바퀴가 균형 잡힌 상태로 서로 협조를 하고 때로는 견제를 하고. 자, 한쪽 바퀴가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은편의 바퀴도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공평하고 기회는 어느 쪽이나 이렇게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 나름의 그분들의 어떤 그 이상이나 자기들이 믿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고 또 보수는 보수대로 또 인간 개인의 어떤 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저놈은 나쁜 놈, 또 저쪽에서 볼 때 저놈은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또 나쁜 놈. 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서로 견제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나갈 때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기도 하고 협조를 하기도 하고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조화 속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건강한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도깨비가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것은 별 뜻이 없습니다. 단지 태극기가 집에 굴러다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달았고 태극기 부대라느니 촛불 집단을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하게 약 10년 전인가 어떤 분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그 뭐 무슨 간판집인가 어디서 20개를 구했는데 그냥 얻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달고 다니다 보니까 태극기에 이렇게 옷에 달게 됐고 또 한국인으로서 태극기를 다는 게 무슨 그런 큰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극기는
태극기일 뿐이고, 또 태극기를 이상하게 보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우리 표현의 자유도 있고 또 그걸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태극기든 성조기든 어느 국기든 우리가 외국에 여러분 나가서 만약에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어디를 찾게 됩니까? 한국 대사관을 애타게 찾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국가의 도움. 자, 그래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한백산 도깨비가 입고 댕기는 옷이 원래 이것이 그 밀리터리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군용의 옷이기 때문에 군용 옷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태극기를 달았는데 한백산 도깨비가 태극기를 달았다고 해서 너무 그 미워하지 마시고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외에 나가서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 대사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쪽부터 쫓아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옆에다 달고 댕기는 게 그래서 그렇게 달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옛날에 그 한백산 도깨비가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국민학교에 다닐 때에 방공교육이라든가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뭐 이런 식의 그 교육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도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60년대 경상도 출신의 남자로서 약간의 그런 그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지 않은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잘 좀 봐주시고. 그 아까 그 우유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그 우유 드시면은 혹시 그 설사가 안 나십니까? 한백산 도깨비가 이 우유를 일하는 날마다 차 앞에 그 엔진 룸에다가 설사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차가운 우유를 그냥 먹으면은 간혹 그 좋지 않은 WC에다가 WC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일도 못 하는데. 그 요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차가 현대 MF 소나타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소나타인데 이 차에 저게 보닛을 열면은 그 엔진에 이렇게 우유를 살짝 올려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자, 거기다가 우유를 넣어서 한 10분간만 이렇게 쌩쌩거리고 돌아다니면은 따끈따끈 설사는 녹 요래가지고 우유를 한 십몇 년을 데워 먹어서 그런지 기운이 넘칩니다, 여러분. 기운 펄펄. 자, 그래서 도깨비가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저 축산 농민들 어려움을 생각해서 우유를 좀 많이 드십시다, 여러분. 우유! 자나 깨나 우유 먹자. 그것만이 애국이다. 아니, 애국은 아니지. 축산 농민을 돕는 길이다. 아낌없이 우유 먹어 자기 건강 지켜내자. 뭐 이러면서. 이거 여러분, 도깨비가 일하다 보니까 할 짓이 없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에 도깨비 한참 때 애인 얼굴 생각난다. 그때 사랑했던 여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이쁜 도깨비 청년 때 그 저 애인 지금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겠죠?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이 횡설수설 전문가 한백산 도깨비 이러다가 뭔 소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날에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후배님, 또는 우리 아가씨, 이 총각들 빨리빨리 결혼하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이쁜 사람, 이쁜 처자 만나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다섯 만나 잘 기르자,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들, 딸 다섯을 잘 놓고 잘 키우려면 여러분 우유를 먹어야 됩니다. 어려운 지경에 처한 대한민국 이 낙농업 우유 생산하시는 그 저 축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자. 돈 생기는 대로 우유를 사다가 집에 가서 태워가지고 먹자. 그러면은 화장실 가는 일도 없더라. 이거 말하다 보니까 말 되지.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도깨비를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며, 카메라를 옆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독일 말로는 단케. 아메리카 미국 말로는 땡큐 베리마치. 그 다음에 러시아 말로는 호르쇼 호르쇼. 그 다음에 중국 말로는 뭐예요? 모르겠다. 모르겠다.